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5월 9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취임 이후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에 33번밖에 기자회견을 안 했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 두 번째 하시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150번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뭐 그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두 번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듣고 열심히 모니터해서 바로 오늘 라이브에서 전달해 드리려고, 아직 끝난 지 한 시간도 안 된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내용을 바로 그 우리나라 최고의 미디어 저널리즘 전문가인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 모셔서 같이 한번 평가하고 내용도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 기자회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방향 바뀔 수 있고요. 경제 방향도 다 바뀔 수 있어요. 이 내용 찬찬히 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모시는 자리지만 네. 오늘도 특별하게 아주 긴박한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도 안 들어가고 바로 시작한 네, 거죠. 바로 시작한 네. 거죠. 미디어 오늘 대표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 미디어 오늘이면 원래는 이제 언론사들을 취재를 해서 네. 언론계의 이야기를 전하는 매체로 네.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저희가 그래서 이를테면 청와대 대통령실과 기자들과의 갈등, 그리고 출입처 이슈 같은 것도 오래 다뤘죠. 아. 오늘 기자회견도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기자실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두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두 시간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었다. 이게 총평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다들 고구마 100개 정도 먹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답답했어요, 솔직히. 답변도 문제지만 정말 질문도 정말 답답했고요. 질문은 뭉툭했고 답변은 핵심을 다 피해갔습니다. 사실 오늘 기자회견 앞두고 조중동에서도 계속 우려가 많았습니다. 기자회견을 계속 피했고 연초에 또 KBS와만 단독 그 대담을 했었고요. 기자회견을 하라고 하니까 뭐 민생 토론회나 같은 걸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총선 개입 논란도 있었는데 피하고 안 되다가 이제 조중동이 계속 기자회견 하라고 압박을 하니까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아침과 며칠 전에도 보면 이 기자회견에 남은 3년이 달렸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사실 이거 잘못하면 끝장난다라는 식의 느낌의 그 이 사설과 칼럼이 많았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실제로 망한 느낌입니다. 전혀 전국 반전을 하지 못했고, 그동안 이 사실 기자회견을 한 판을 통해서 뭔가를 많이 반전을 시키고 해명도 하고 새로운 단계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뭉뚱거리고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망했다고 평가하시는군요. 저는 네. 대통령의 승리다. 기자들이 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자들이 해야 망했고요. 될 질문들을 네. 하지 않고 네. 대통령은 하고 싶지 않은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충분한 멍석을 깔아드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잘 피해 나가긴 했는데, 사실 이 기자회견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지난 2년의 문제들이 그대로 남은 3년까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 아마 더 떨어질 것이고 이 막혀있는 이 전국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앞으로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오늘 그 처음에 대통령 모두 발언할 때 보면 앞에 명패가 The Box Stop Here라고 돼 있죠.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라는 이제 조 바이든이 선물한 해리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여기서 끝난다. 아, 그게 기자회견 할 때 그 앞에 그 처음에 모두 발언할 때 명패인데 이 윤 대통령이 좋아한다고 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걸 선물한 명패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책임이 여기서 끝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이 책임 있게 해명을 하고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이 한국일보가 윤석열은 내 편의 범위가 너무 좁다, 좁아졌다라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은 뭐냐면 최근 들어 조중동 보수 언론이 윤석열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하고 있고 조중동마저도 윤석열을 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 관측이 많았죠. 네. 정말 강도 높은, 어떨 때 보면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 더 강도 높은 비판을 조중동에서 쏟아냈고, 결국 그래서 윤석열이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조금 돌려서 네. 쓰긴 했지만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도 네. 대통령에 대해서 이 칼럼에서 뭔가를 맞습니다. 촉구하는 굉장히 강력한 촉구할 때 양상훈 그 이
주필이 이야기했던 게 더 먹스탑 히어였어요. 아. 어, 당신이 그런 명패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걸 피하면 안 된다. 그 뭘 피하지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어, 뭐라고 해명을 얘기... 피하지 말라는 거죠. 해명을 그러면 어, 뭐... 김건희 여사든 아니면 최상벽이든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결국 기자회견을 해서 여기 단판을 지어라라는 말이었는데 오늘 그 단판을 지으려고 나왔는데 사실 이 생방송 기자회견이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기자들에게도 쉽지 않고 어, 웬만한 대통령도 이걸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 그 친화력 좋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자회견 몇 번 하고 나서 몇 번 좀 당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또 기자회견을 피하기도 했었죠. 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기자회견을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평가도 좋았고요. 근데 이 조국 사태 이후로 기자회견을 피하다가 마지막에는 신년 기자회견도 생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뭐든지 질문하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걸 라이브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어,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했는데 결국 바닥을 드러냈고 이 전국 반전이 불가능하게 된 정말 이제 모든 문제가 꼬이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뭐 저희 지금 화요일마다 판교의 지평선이라고 해서 김혜연님이 네. 나오셔서 그 네. IT 쪽에 얘기해 주시는데 원래 네. 예전에 청와대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자회견이든 행사든 모든 것을 다 참모들이 다 준비하지만 결국은 결판은 대통령 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네.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답변도 중요하지만 답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어, 그 사람의 태도, 그 다음에 얼마나 진솔한가, 그다음에 얼마나 진실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가, 소통하는가, 그런 것들을 볼 텐데 오늘 기자회견을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어, 이분이 원래 59분 대통령, 57분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국무회의 때 혼자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아, 한 시간 회의하면 네. 57분 혼자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국무회의 때 이제 온갖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제안도 하고 이야기 듣고 다시 또 반론을 하고 해야 될 텐데 혼자서 말씀을 57분 동안 하시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대통령 듣고 배우는 것도 없고 뭔가 피드백을 주고받아서 뭔가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분만 실컷 말을 하고 그대로 다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좀 형식이 좀 독특했죠.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어, 별도로 집무실에서 어, 23분 동안 계속 발언을 하시고 또 5분 동안 이제 걸어서 이동한 다음에 기자실을 가서 이제 질의응답을 했는데 역시 그 모두 발언을 어, 모두 발언에 사실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잘 몰라준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었고 아, 오해가 있었다. 네. 이거 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하고 네, 딱 맥상통하네요. 그리고 기자회견 내내 질의응답에서도 계속해서 어, 소통을 더 하겠다, 그냥 바뀌겠다라고 말했지만 국민들이 잘 몰라준다.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고구마 100개 같은 느낌을 줬겠죠.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례대로 어차피 네. 이렇게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차례대로 질문한 거 대답한 거를 하나씩 그러시죠. 그냥 쭉 한번 네.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중요한 이슈들 하나도 없었고 그냥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그리고 기자들 질문들이 살펴볼까요?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질문한 게 총선 패배 원인을 물었는데 그게 김동아 조선일보 네. 기자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어, 체감하는 변화가 부족했다라고 말했어요. 국민들이 체감을 잘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노력했는데 체감하지 못했다. 이게 첫 발언,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이때부터 뭔가 아 이거 오늘 기자회견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경제다라고 했어요. 경제 물론 중요한데 총선 패배 원인이 경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이게 경제는 또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어, 뭐 불강력이다라는 느낌으로 읽혔습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고요. 계속해서 소통이 잘못돼서 국민들이 못 알아준다라는 느낌으로 보였죠. 어, 애초에 이 질문부터 잘못된 게 정국이 꼬인 이유가 뭐냐. 경제 때문이라고 하면 약간 상황 파악을 좀 잘못한 측면도 있고요. 설명이 부족했다고 강조한 것도 뭔가 논점을 벗어난 것입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방 안에 코끼리라고 하죠. 엘리펀트 인 룸 더 룸이라고 하는데 김건희 이슈를 치고 들어가지 않고 김건희 때문에 총선에 패배했는데 어, 김건희 이슈를 계속 외면해서 우회해서 질문하고 대통령도 우회해서 답변을 한 거죠. 어,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사과를 했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네. 어, 사과를 했다는 게 올해 초 KBS 대담회에서였을 텐데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가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정작 또 중요한 거는 김건희 특검법은 어, 기올백이 아니라 주가 조작 사건이죠. 또 여기서 핵심은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그 문제는 질문도 하지 않았고 답변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 김건희 특검법이 결국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가야 된다는 건데 그걸 빼놓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국정기조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총선 왜 패배했냐, 이런 정도의 굉장히 두루뭉술한 네.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이한석 SBS 기자가 네. 말씀하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했죠. 네, 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미 사과를 했다라는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갔고요. 또 중간에 나중에 질문이 또 나왔지만 총선 전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뭐 화해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사퇴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인정했고 오해가 풀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둘이 만나진 않았다고 하고요. 여전히 뭐 감정이 서로 좋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사퇴 요구를 했던 게 결국 김건희 이슈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한동훈이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격노를 해서 뭐 물러나라고 했다고 하고 둘이 또 가서 뭐 화해하고 악수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그랬죠. 왜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화내면은 버럭 화를 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네. 화내면 격노했다고. 격노 표현을 제가 찾아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격노는 몇 건 안 돼요. 1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격노라는 그 기사가 수백 건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사를 검색해 보면, 네네,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진 거네요. 네네. 뭐 이렇게 버럭 화를 더 많이 내는 분이실 수도 있겠지만 한동훈과의 갈등. 그리고 총선 패배의 원인, 그리고 정국이 꼬인 이유,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이슈들에서 김건희에 대한 질문을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았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김건희 여사, 내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 그렇죠. 철저하게 수사를 받게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김건희 가방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방을 언제 받았는가. 그리고 그걸 언제 알았는가? 그리고 알았다면 신고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건 핵심은 네. 기올백을 받은 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신고해야 될 의무라든지 또는 뭐 네. 우리 이른바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인데 네. 만약에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 사건에서. 그렇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단 무조건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고 알게 된 이후로 얼마 안에 신고를 했느냐 신고 이미 그게 작년에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했어야 되죠. 신고를 안 했다면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건 당연히 기자들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일단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게 실제로 공직자의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이 문제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그 디올백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고 사실 이것 때문에 매시표 굉장히 많은 그 국민의힘 의석이 날아갔을 수도 있는데 이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를 질문도 하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은 채로 2시간 반의 기자회견이 끝나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질문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네.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이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거 가방 언제 아셨습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왜 수사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걸 해야 돼. 팩트를 질문해야 된다는 네. 것도 문제지만 그냥 한 기자가 질문했는데 두루뭉술 얘기하면 그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기자가 그걸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요. 네. 더 구체적으로. 네. 저 백악관 기자회견 때는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백악관 기자회견은 아무런 룰이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였는데 이 게임의 룰을 누가 정하느냐. 오늘 기자회견 할 때도 그 대변인이 김수경 대변인이 정치 현안부터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순서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고 한 분씩 그 손을 들면 질문자를 정하겠다고 그 규칙을 정하죠. 그러면 기자들이 다들 열댓 개 정도 질문 준비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들면 자기가 준비한 질문을 읽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질문 취급받고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각자 준비한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면 거기 더 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추가 질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기자들이 협업을 한다면 A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답변 부실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더 들어가서 기자들 사이에 협업이 돼야 되는데 이 100여 명이 넘은 기자들이 다 각각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난 질문했으니까 끝! 한 발 물러나 있고 대통령은 적당히 질문을 뭉개는 방식으로 이걸 다 털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협업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네. 경쟁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답을 했다면 네. 그 디올백은 어디에 있나요? 난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네, 네. 무슨 국가기록물관리소에 가 있다고 네, 네. 그랬잖아요. 네. 진짜로 거기 가 있는 건지 아닌지 네. 언제 갔는지 네.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재질이 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지금 아, 그 방송이 끝나고라도 질문을 끝나겠다고 할 때 마지막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디올백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라고 질문을 물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예의 바른 기자들이 그 룰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질문 순서가 되면 이렇게 거대 담론, 거대 담론을 물어보고 무슨 세미나 발제를 하시는데 그리고 꼭 경제 분야를 하자고 대변인이 얘기를 해도 나는 네. 손 들고 지정됐으면 그냥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 그렇군요. 분야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인데 제가 기회가 왔으니까 아까 빠뜨린 국민들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이 질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른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법이 네, 최상병 특검법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사실 탄핵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일단은 사법 절차를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면 내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실에서 임성근 그 해병대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그게 최대 쟁점이고 지금 최근 며칠 사이 언론 보도 나온 것들, 밝혀진 사실들, 그 통화 내역이 시간대별로 나왔죠. 드러난 사실은 명확한 건 대통령실에서 국방부에 전화를 했고 국방부에서 그다음에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수사 자료를 가져가겠다. 이 작업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했다는 것, 그 지시가 대통령실에 내려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거의 명확한데 지금 이제 최종적 그 확인하는 단계만 남아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을 두고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처음에 길게 답변하겠다라고 답을 말을 꺼내놓고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정작 별 내용이 없었고요. 중요한 질문은 뭐겠어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알았느냐, 그렇죠. 당신이 지시했느냐. 네. 대통령에서 전화한 거 알고 있었느냐. 네. 그 전화가 윤석열이 지시한 것이냐라고 물어봤어야 되죠.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 이 질문을 빼고는 도대체 오늘 2시간 반 동안의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고 그걸 빼고는 기자회견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빼놓고 2시간 반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김현빈 기자죠. 한국일보 기자. 네. 한국일보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네. 그 질문 자체는 되게 셌어요. 어떻게 네. 들으면은 죽음을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했고 국민 네. 상당수는 근데 이 특검을 지지하고 있고 거부권을 또 행사할 건지 이유는 뭔지 외압 의혹도 네. 있다 얘긴 다 했는데 네. 그 말씀하신 그 팩트에 대한 구체적인 네. 게 딱 빠져 있어요, 질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면 사실 그 다시 질문을 하거나 보통 이제 마이크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더 질문할 수 없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다음 기자가 그 질문을 넘겨받았어야 됐죠.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런종섭, 이종섭 네네. 장관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승준 한겨레 기자. 네. 이어지진 않았고 두 분 다 사실 유일하게 그나마 이제 그 질문이 좀 날카로웠던 부분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이었는데 이걸 정말 노련하게 정말 뭉개고 넘어갔죠. 이종섭 장관을 왜 출국시켰느냐? 그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관을 출국시킨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 정말 듣고 귀를 의심할 정도로 인사부서에서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그러니까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건데 출금이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범죄 혐의 그리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 특히 외교적 참사가 될 걸 모르고 임명했다는 것. 결과적으로는 또 이 사람이 사퇴를 했잖아요. 외교적으로 심각한 패착이 됐고요.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몰랐다. 출국 금지 걸린 거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본적으로 수사를 피하려고 출국시킨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야 됐죠. 그 질문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안 돼 있는데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래도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 한국일보 기자가 그나마 지금 네. 확실한 쟁점이 되는 네네. 질문은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도 그 호주 대사로 임명하던 시점에 네. 이미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관련성의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던 시점이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를 물어봤어야 되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실 알고 있었냐? 네. 우리 기억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그 도어 스태핑 때
MBC 기자를 왜 전용기에서 배제했느냐 그 질문이 쟁점이 됐었죠. 네, 그래가지고 네, 기자가 네. 가면서 MBC 기자가 가면서 뭐가 악의적입니까?로 물어봤었죠. 대통령이 그걸 보고 또 격노를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도어스태핑을 중단했었죠. 네, 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패기 있게 뭐가 악의적입니까?라고 질문한 기자가 이날 현장에 없었고 사실 아까 듀얼백은 어디 있나요? 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전화한 게 맞나요? 대통령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나요? 그 질문을 던졌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지 못했다면 복도로 걸어간 대통령을 붙잡고 나서도 뒤통수에 대고 물어봤어야 될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가 있는 기자들에게 국민들이 갖는 그 불만과 답답함이겠죠. 그리고 저출생 반도체 산업 질문 열심히 준비해 왔더라도 네. 얘기가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네. 있으면 다음 질문 손들고 물어볼 우선순위 될 것 같은데 저출생에 대한 그 뭐 정책적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거기는 쟁점이 크진 않거든요. 저출생 대책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고 했고 뭐 이러저러한 뭐 육아휴직을 늘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뭐 쟁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부의 사무관한테 물어보나 네네. 대통령한테 물어보나 똑같은 그렇습니다. 대답이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아, 참 답답하네. 네. 좋아요. 그래도 이슈들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죠. 네. 일단 런종섭 사태 이종섭 장관 건에 대해서 네.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아까 그 인사부서에서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출국 금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애초에 이 논란이 될 걸 몰랐다는 게 문제인데 그 질문을 다 벗어났었죠. 그리고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안 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말 네. 사실 인사를 안 할 수 없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호주 언론에서도 야, 한국에서 죄짓고 도망쳐 온 사람이 지금 호주 대사로 왔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고 결국 또 이분을 이제 논란이 되니까 한국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무슨 이 방위산업 장관회의인가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보면 그 장관회의를 급조하느라고 7천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7천만 원? 7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무리한 인사 실패를 억지로 변명하고 뒤덮느라고 얼마나 많은 그 국가적 손실이 초래했느냐 그 질문을 다 빼먹은 거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갈등 관련해 잠깐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해는 풀렸다. 오해는 풀렸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다시 뭐 만날 중앙일보 기자가 네네.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시 만날 거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뭐 아직 만날 계획 없다고 했고 한동훈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성장할 거로 본다. 그러면 덕담 비슷하게 정치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네. 이 이슈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입장 때문에 네네. 오해가 생겼던 것이냐 사실은 그게 오해냐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쟁점이었고 한동훈 체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당정 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국민의힘이 따라가는 그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 결국 최대 리스크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윤석열과 국민의힘 어느 정도 분리하느냐가 총선의 최대 관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되게 조심하면서도 결국 김건희 건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듀얼백 사건을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던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가 감히 김건희 건을 꺼내라고 그 분노를 했던 거죠. 얼마 전에 나온 그 노컷뉴스 기사를 보면 대통령이 그 이 국무회의라든가 비서관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 불편한 질문을 하면 평생 들어보지 못할 것 같은 못했던 것 같은 욕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서관들이 처음에 어떤 이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다가 그 욕설을 한번 듣고 나면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는 주변에서 그 이 직설적인 조언을 하는 참모들이 대부분 다 이 교체됐거나 말을 아끼고 있어서 대부분 S맨들만 주변에 남아 있는 상태다.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했으면서도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최소한의 그런 제스처조차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검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누군가의 비판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늘 내가 가장 옳다. 나쁜 놈들을 심판하고 처단하는 그 검사의 그 이 태생적인 그런 그 제스처 때문에 사실 그걸 대통령이 돼서도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늘 내가 옳다. 국민들이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소통을 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한동훈과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총선 패배까지 이어졌는데도 아직도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윤 대통령의 답변은 제가 보기엔 그거였어요. 네. 걔는 내 부하야. 이렇게 20년간의 교분이 있었던 분인데 네. 그렇게 하루아침에 네. 우리가 사이가 멀어지겠느냐. 언제라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언제라도 내가 부르면 올 거다. 이 대답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총선 끝나고 밥 먹자고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거부를 했죠. 이 두 사람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상태고 네. 한동훈 위원장이 또 지금 전 위원장이 지금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유력 주자라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 나오느냐 마느냐 지금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은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도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유력한 당권 주자이기 때문인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게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방향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코 봉합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이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네, 네. 또 넘어가 보자면 근데 다 대답을 안 했어요. 네네. 개각은 어떻게 할 거냐. 개각이라는 거는 총선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다 정부가 책임을 한번 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연합뉴스 기자가 했고. 국가 균형발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질문을 거의 동호반복하다시피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답변만 많아서 사실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저는 마지막에 그래도 네.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네. 모두 발언 엄청 재미없었는데 네. 제가 네. 끝까지 열심히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 발견했어요. 네. 연금 개혁 얘기 안 했어요. 모두 발언에서 노동 개혁, 뭐 교육 개혁 이런 거 뭐 하겠다고 했던 거 다시 되풀이해서 네. 취임 때 얘기했던 거 되풀이해서 얘기했는 연금 개혁 뺐더라고요. 그 질문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연금 개혁 그것도. 네. 저는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아직 해결 안 됐고 우리 17년 동안 지금 해결 안 된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해결을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공약을 했다. 임기 안에 국회가 고르기만 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했고 지난해 10월 말에 공약을 이행했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완벽하게 우리가 그 이 해법을 내놓고 몇 개 중에 고르면 되는 그런 정도로 약속을 했다. 그 말이 뭐냐면 일단 공약을 이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조차도 정말 그 이해가 뭐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이 1안과 2안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또 1안을 선택을 그 시민공론화위원회 선택을 1안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 사실상 정부에서 반대해서 네네. 무산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두 개 안 자체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두 개 안 중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안을 내놨으니까 이미 공약을 완성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분이 정말 그 이 사안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의심도 되고요. 결국 두 안이라는 게 하나는 더 내고 더 바뀌고 하나는 더 내고 그대로 바뀌 두 가지 아닌데 전문가들은 이게 둘 다 문제가 많다고 하고요. 국회에서 결국 합의도 안 되고 지금 그 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약을 이행한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도 못했고 애초에 그 국민대표단을 통한 논의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금 안정이냐 보장 확대냐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라는 그런 접근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사실 더 많이 내야 되고 이걸 또 이 지금 그대로 받는 것도 문제가 많다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고 충분히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태라는 게 문제의 원인인데 대통령도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근데 입장을 얘기 안 한 거죠. 두 가지 안을 툭 던져놓고 공약을 이행했다. 고르면 되는데 왜 안 고르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건 와 정말 이 복잡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네. 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의견 주시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많아요. 포도나무님 짜고 치는 기자회견이다. 뭐 로마님 기자들 수준에 실망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언론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전공 분야이시잖아요. 네. 기자들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제대로 질문 못하고 재질문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사실 라이브 기자에게는 기자들에게도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고요. 과거 보면 질문 한번 좀 잘못했다가 두고두고 박제돼서 욕을 먹거나 아니면 사실 기자 생활이 끝장나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 생활 뭐 10년, 20년, 30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질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기자 생활 그래서 스타 기자가 된 경우가 사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사실 뭐 어떤 경우는 막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다가 막 기자 생활에
커리어가 거의 끝장나다시피 한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네. 과거 뭐 KBS 기자가 대담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말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그때도 막 좀 삐딱한 자세로 앉아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나름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 이 그 경우는 1대1 대담이었는데 사실 그런 대담을 한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손석희 전 사장이나 윗사람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내공이 다 드러나고 결국 엄청난 비난에 뭐 직면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몇 년 사이에 최근 또 이제 그 팬덤 정치, 진영 정치가 강화되면서 기자들 개인에 대한 공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기 때문에 또 너무 튀면 곤란하다 그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도 권력기관이지만 감시 대상이고 국민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기자들이 기백이 없을까? 특히 또 많은 이제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 좀 더 기자들이 조심스럽고 또 약간 진보 성향 정부에서 좀 기자들이 좀 더 이 말을 좀 쉽게 한다 그런 오해 또는 일말의 진실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최근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또 기자들이 또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위축 효과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출입처 시스템이라는 네. 게 지금 대통령실에 어쨌든 홍보수석이나 대변인한테 잘 보이고 대통령한테 좀 잘 네. 보여야 되는 기자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자들. 저는 너무 공손하고 긴장을 해서 네. 그걸 좀 느꼈어요. 사실. 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당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자간담회 할 건데 노트북 들고 오지 말고 녹음기 들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냥 빈손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곧게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를 끄덕끄덕하고 듣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기자들이 저럴 수 있냐 다들 생각했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출입처라는 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정부 부처 심지어 기업 기자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도 출입 기자이고 네, 그런 거죠. 정서적으로 취재원과 출입 기자들이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출입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대변실과 가까워져야 취재가 용이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면 취재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걸 물어볼 때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회사를 대표해서 이 부처에 출입을 하는데 대변인이 나오고 말을 안 하려고 해. 전화를 받지 않아.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수 언론사에서 이제 그 출입처가 또 어느 정도 민원 창구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입 기자들 하루 종일 출입처로 출근해서 출입처에서 또 퇴근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입처의 그 이 기자 관리하는 그 이제 직원들과 좀 굉장히 정서적으로 위대적으로 가까운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그 정서적이고 업무적으로 좀 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민원 창구 언론사가 대통령실의 민원 창구로 그 출입 기자를 활용한다. 이거는 네. 무슨 얘기예요? 이건 많은 정부 부처 출입 기자들이 사안에 따라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작은 것부터 우리 창간 기념일인데 대통령실에서 무슨 축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많은 언론사들에서 이제 그 경제 관련 포럼 같은 걸 진행할 때 대통령실이나 총리가 축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직접 와서 뭐 이렇게 뭐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것들부터 또 정부 광고도 꽤 많은 사실 제가 그 미디어를 했을 때 4년 반 동안 거의 1조 원 가까이 정부 광고 지출됐잖아요. 정부 광고도 사실 이런 친소 관계에 따라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공공이란 비밀 중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출입하는 방송사 출입 기자들은 이분들이 또 취재라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이 방통위가 또 규제기관이니까 방통위를 상대로 또 어떤 이제 그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의견을 그러니까 본인의 보도에 대한 게 아니고 다른 네. 자사 보도에 취재도 하면서도 사실 이제 그래서 그 의견을 전달한다는 거죠. 불편한 진실이지만 방송사 기자들이 법인카드를 들고 공무원들 접대하는 그런 것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자들이지만 사실 그 우리 방송사의 그 이 민원을 전달하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얻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또 참여정부 이후 이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또 엄격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기자들에게 기겁을 했다고 하죠. 맨날 그 기자실에서 막 그 고스톱 치고 공무원들 돈 잃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강력하게 언론 개혁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그런 엄격한 그런 이제 출입처 시스템을 좀 거리를 뒀는데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청와대 춘추관 당시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전에는 기자들이 들어가서 막 그 서류도 뒤지고 막 서랍에서 뭐 훔쳐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컴퓨터 넘겨보고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 출입 시스템이 강화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행정동에 직접 그 접근도 못하는 그런 경우 많아서 대부분 다 이제 릴레즈 중심 보통 이제 공개된 정보 중심으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출입이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비선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 주는 정보들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제 더 그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이제 정보의 비대칭 관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단독 기사 하나라도 써보려면은 취재원하고 친해야 되니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공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 민원을 가서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잘 보여 그것 때문에 잘 보여야 된다. 마지막 하나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할 때 핵심 관계자는 아마 이제 대변인실이나 대변인이나 이제 홍보수석인 경우가 많은데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이래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죠. 그 이제 고위 관계자가 관계자들 임명 관계자들 멘트를 따야 되는데 전화를 받고 말을 해주지 않으면 멘트를 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취재 지원할 수 없는 거고 그 멘트를 따지 못하면 취재가 안 되는데 그 사람도 청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도 이 취재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많고 저희도 직접 겪어봤지만. 아무개 기자를 교체해달라고 언론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기자 바꿔달라고 네네. 인사를 하는 거네요. 아, 이정환 대표님, 근데 이게 언론 얘기하니까 이제 말씀이 끊이질 않는데 네. 끝내야 그렇죠. 될 시간이라 가지고 강정수 박사님이 지금 중국차 네네.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계셔서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이번에 만약에 기자 이정환 대표님이 출입기자였다면 어떤 네. 질문 하셨겠어요? 그거 이야기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일단 장모 최은순, 최은순 씨 가석방을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세 차례 심사 끝에 어제 풀려났는데 오늘 그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더라고요. 또 지난달에 심사를 또 보류했어요. 지금 풀려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총선을 의식해서 미룬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 총선이 끝나니까 풀어준 건데 그 질문을 하지 않았고요. 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인가? 저 같으면 그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서울지검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게 적당히 수사를 끝내고 뭉개르는 거 아니냐 특검을 갈 것 같으니까 검찰이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대충 뭉개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지금 주가 조작 전 공범들은 벌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한 번도 부르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고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대통령 가족이 관련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한 남용 아니냐 그 질문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 질문도 하지 않았죠.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정말 많은데 이 질문들을 하지 않았을까. 아 안타깝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글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슬로우 레터라는 게 있어요. 이정환 대표님 운영하는 이 이메일 메일링 서비스인데 거기 신청하시면은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슬로우 뉴스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들 좀 분발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